그러면 삐질 거야.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입니다. 우리 전 원장님은 좀 이따가 참여하실 거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보톡스 리밸런싱 얘기 2탄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오늘이 이제 그 2탄 내용입니다. 보톡스 주름 제거 효과 이해를 위해서 알아야 될두 가지 원리 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두 가지 이론은, 예, 지금, 안녕하세요. 성형 도우미 조원장입니다. 네, 간식 가지러 네.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예. 주름 보톡스 효과 이해를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이론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몇 가지, 왜요? 왜? 저기 뭐요? 두 가지 이론. 네. 두 가지로. 두 아! 죄송합니다. 두 가지 이론을 꼭 두가 두 가지 이론. 이, 보니까, 저기, 제가 좋아하는 예. 용호수님 브이로그 하시는 분이 뭐, 네. 무슨, 브이로그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뭐, 카메라 5가지, 무슨, 뭐, 촬영법, 뭐, 몇 가지. 몇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게 네. 있어서, 저도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네. 예, 보톡스 효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두두 가지 가지. 이론. 두 가지 이론.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이제, 학회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난주 토요일 날 갔다가 어제 저녁에 왔어요. 네. 학회 얘기 잠깐 좀 잠깐 좀 네.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SRT를 타고 이제 서면에 있는 롯데 호텔이었는데 3층에 이제 크리스탈 볼룸에 한 300여석 정도 이렇게 10시부터 시작이었는데 이제 9시에 가서 준비 상황 좀 체크 좀 하고 딱 개막 전이죠. 개막 전. 그리고 저도 이제 연자였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분위기도 좀 파악하고 연자 대기실에 이렇게 제가 좀 일찍 오다 보니까 제 명찰 좀 빨리 했습니다. 연자분들을 기다리는 명찰 인증샷도 한장 찍었고 이제 학회 시작했는데 이렇게 요번에 기획을 할때좀 널찍널찍하게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400석 정도인데 한 250명이 이게 옆에 다닥다닥 앉으면 깝깝하니까 한 다리 뛰어서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뭐좀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유 있는 그런 자리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입장하기 전 열심히 강의하는 강사랑 집중도 있게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 있고 현장도 현장 스케치 제가 동영상 만들라고 이렇게 찍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번에 포스터와 아젠다는 시간표를 보면 이제 처음에 레이저 세션이 앞에 한 4시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톡스 세션이 보톡스랑 필러 세션이 이제 4시간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보톡스 한 거고 마지막에 이제 실로 하는 세션이 있었는데 요 실로 하는 세션에서 제가 그 털실 엔파인더스에서 나온 털실이 저희가 적용을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용 좀 정리해서 같이 한번 저희가 뭐 실을 안 하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하기만 하면 어디 어디에 쓸 건지만 정하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면역에 바로 옆에 있는 롯데 호텔 부산이었고 저희 블로그 친구인 담 클리닉의 김홍도 원장님이 또 친히 아닙니다. 예, 제 강의 장면을 또 이렇게 찍어주셔갖고 자 보시면은 네트워크 상태가 원활하지 못해서 새로 고침 후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좋은, 예,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이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날 강의한 내용이 뭐쭉 있지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주름 보톡스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 부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지난 1탄에서도 말씀드린 얼굴의 리밸런싱 예. 얘기거든요. 이게 보면 네. 우리가 하나의 주름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근육이 여러 개가 작용을 합니다. 찡그릴 때 이마 근육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눈 미간 주름을 만드는 근육, 눈가 주름을 만드는 근육 다 이렇게 한 유닛으로 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동시에 컨트롤을 하는 보톡스 시술을 해야 한쪽으로 주름이 이동이 되는 현상이 네. 없다. 그게 이제 얼굴의 리밸런싱이라는 거거든요. 제일 흔하게 보이는 리밸런싱이 눈가 주름을 맞았는데 눈밑이나 눈 앞머리에 주름이 네. 더 많이 생겼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시술하기 전에 이제 표정을 잘 보고 그런 리밸런싱으로 주름에 이동이 생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이동이 생길 부위까지 잡아줘야 되는 예. 그래서 하나의 주름을 만드는데 근육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근육들이 서로 조화롭게 작용을 한다. 네. 그 이제 1탄에서 그 얘기 말씀을 네네. 드렸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론은 보톡스를 맞았는데 왜 다 안 펴지느냐.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부스터 액션 머슬이라고 해서 부스터 근육 이론이라고 이제 붙여봤습니다. 이것도 누르면 또 작동 안 되겠죠? 참 아쉽네요. 요거는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면은 또 될 것 같은데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냥 찡그릴 때 더 힘있게 찡그릴 때 네. 그리고 살짝 눈가 웃음 있을 때 크게 눈가 웃음 있을 때 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근육의 힘과 두 번째 이제 부스터 힘 부스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말로 보조? 네. 보조? 네. 그래서 미간주름을 약하게 지을 때와 세게 지을 때를 보면은 세게 표정을 지을 때 이 주변의 부스터 근육의 액션이 기능이 더 더해집니다. 네. 눈가주름도 마찬가지로 살짝 지을 때랑 더 세게 지을 때랑 세게 지을 때 눈가 주름을 만드는 메인 근육 말고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이 더 힘을 줘서 이제 주름의 깊이랑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데 우리가 약하게 그 약하게 지는 주름만 보톡스를 놔서 주름 덜 지도록 이렇게 시술을 보톡스를 하는 건데 예. 그렇게 시술을 맞고 나서 병원에 와갖고 이렇게 주름 그대로 있지 않냐고 예. 이거 왜 없어지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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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부스터 근육까지 마비를 시키려면 이 눈가 요 근육 말고 이제 입꼬리 올리는 근육까지 다 네. 마비를 시키면 그것까지 좀 덜 생기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면 표정이 이상해져요. 네. 매우 어색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주름을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다. 그 한계를 이해를 하시라는 뜻으로 이제 부스터 액션 근육이라고 네.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리밸런싱이 되는 근육들이 있다는 거 네. 두 번째 부스터 근육의 액션이 또 주름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니까 보톡스만으로 주름을 완벽하게 다 없앨 수는 없다 네. 이 두 가지를 아셔야 주름 보톡스의 효과에 대해서 이해도 되시고 네. 부작용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사실 요 내용이 어제 제가 발표한 거에 제일 핵심 내용이었어요. 네. 핵심 내용이었고 뭐 또 기회가 되면 이어서 네. 또 보톡스 얘기하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어제 대한 레이저 피부 모아 이렇게 그 보톡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준비했던 내용들을 1탄, 2탄 연결을 해서 녹화도 하고 예. 말씀도 드리는 저기 글도 쓰는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아는 만큼 예뻐지고 네. 그만큼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경독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우리가 유튜브 하는 또 보람이 원장님도 있었고 저도 있었죠. 네. 네. 원장님 어떤 분 오셨었는지. 네, 저희 그 유튜브를 보시고 네. 저희가 말을 조곤조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원장 병원은 어떤지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네. 저희 병원은 오늘 오셨고 모 대형 병원에 토요일 날 네. 상담을 가셨는데 상담 후에 이제 네. 저희 병원에 수술을 하시기로 네.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가장 최근에 녹화했던 인디안 네. 주름 그게 이제 단순한 그 치료가 아니라 생각해야 될 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네. 그때 녹화도 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셨던 분도 다른 병원에서 이제 한번 상담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 병원 아셔서 이제 저희 병원도 내용 쪽 보시고 오늘 와서 저한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저한테 시술 받으셨는데 이게 쉬운 어떻게 보면 쉬운 시술이지만 시술을 끝내야 되는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결과가 잘못 나오기 쉬운 타입이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만족하게 결과가 잘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게 보람이 되지 않나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또 조회수가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된 네. 날이어서 또 의미가 있었던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하루 또 열심히 진료하시느라 네. 고생하셨고 저희도 네. 마무리하고 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봐요. 네. 안녕. 하나 둘 셋. 좋아요 눌러 좋아요 눌러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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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릿.